수사가 될 시간이다. 그대들 젊은 영혼 속에 미래를 건설하라. 아류라는 미신을 배척하라. 그대들이 미래의 삶을 지향함에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향해 아무것도 묻지 마라. 오히려 역사에게 그대를 드러내라.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조용히 성숙하라. 그대들을 지배하고 착취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믿는 현대 교육이 완전히 마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미래의 그대들의 전기는 통속 소설 같은 유치한 제목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른 투사로 그려질 것이다.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니체의 글귀를 통해 역사를 넘어 미래를 건설하는 용기에 대해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니체는 젊은 영혼들에게 아류라는 미신을 배척하고 스스로 미래를 건설하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며 답을 구하기보다는 그 역사를 넘어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는 과감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모든 위대한 것들은 스스로를 창조한 자들에 의해 탄생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나 전통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사를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랄프 왈도 에머슨의 자기 신뢰에서 강조된 독립적 사유와 연결됩니다. 에머슨은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은 자신 안에서 답을 찾아내며 남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며 개개인의 독립적 사고와 자기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니체는 이런 독립적 사고가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그대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성숙시킬 때 진정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기존의 교육과 전통적 가치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러한 교육이 우리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교육과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와 창조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건설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니체의 문구를 종합적으로 성찰해 봤을 때 이렇게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역사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미래를 건설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성취와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하는 대상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의 길을 성실히 닦아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미래를 창조하며 그 여정 속에서 성숙과 깨달음을 얻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